안녕하세요. 박윤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바로 물질의 특성, 그 중에서도 바로 순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학생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빵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물질의 특성, 뭐가 나왔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이 나왔습니다. 순물질이란 무엇이다? 순물질 생각을 해보세요. 왠지 순수할 것 같아. 맞아요? 네. 자, 그래서요.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일정하다서 순물질은 우리 학생들하고 빵쌤이 예상했던 게 맞아요.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요.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며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도 어떻습니다? 일정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순물질에 해당하는 예를 봤더니요. 물, 소금, 설탕, 이산화탄소, 에탄올이 바로 뭐에 속합니다? 순물질에 속합니다. 자, 그럼 혼합물이란 무엇이다? 혼합물은요. 혼합 뭐야? 왠지 이게 지금 섞인 거 같잖아. 그렇죠? 섞인 것 같아요? 네. 자,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누가? 순물질이요. 섞여 있는 물질이 바로 혼합물이에요. 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요. 섞여 있는 물질이 바로 혼합물이고요. 이 혼합물은요, 단순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섞여 있으니까, 이 원래의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섞여 있는 게 바로 혼합물이래요. 자, 이 혼합물의 예를 봤더니, 설탕물, 사이다, 식초, 공기, 우유가 바로 혼합물이래요. 설탕물은요, 뭐하고 뭐, 여기 있는 설탕하고 물이 혼합된 혼합물이고요. 사이다는요, 물, 그 다음 이산화탄소, 뭐 설탕 이런 게 섞인 게 사이다. 식초는요, 아세트산, 물 등이 섞인 혼합물이고요. 공기도요, 뭐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 뭐 아르곤 이렇게 섞인 혼합물. 우유도요, 우유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많잖아요. 물론 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단백질, 지방, 뭐 칼슘 들어가 있고 자, 섞인 게 바로 뭐라고요? 혼합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딱 보고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이 정도 구별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은요? 순물질이요. 설탕물은요? 혼합물이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구별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질의 특성이 나왔어요. 물질의 특성이란 무엇이다?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그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래요. 그럼 물질의 특성에 대한 예를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다? 겉보기 성질이 나왔어요. 겉보기 성질 말 그대로 뭐야? 겉으로 보여지는 성질이 바로 겉보기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점 나왔습니다. 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나왔고요. 도를 하십니까? 도, 밀도, 용해도 이래. 그럼 빵쌤 온도는요? 온도는 안 됩니다. 같은 도로 끝나지만 온도는 된다 안 된다? 온도 안 됩니다. 부피 안 됩니다. 질량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예가 무엇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질과 점, 무슨 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도, 밀도, 용해도 등이 뭐라고요?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그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얘만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뭐라고?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 저런 거구나. 이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나왔네요. 녹는 점은요. 고체가 융해하여 액체로 변할 때의 온도. 이게 바로 녹는 점이야. 쉽게 말해서요. 고체 뭐라고요? 얼음이야. 자, 지금 녹아서요. 물 뭐가 될 때요? 물로 변할 때 얼음이 융해하여 물로 변할 때의 온도. 그때 온도가 바로 뭐라고요? 녹는 점이고요. 어는 점은요.
액체가 응고하여 고체로 변할 때의 온도. 액체에 물이요. 응고하여 고체의 얼음으로 변할 때의 온도야. 물이요. 얼음으로 변할 때 온도가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어는 점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요. 고체의 녹는 점과 액체의 어는 점은 같고, 뭐라고요? 같은 물질일 때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대요. 물몇 도에서 얼어요? 0도시죠. 몇 도에서 녹아요? 0도시.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은 물질일 때는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 물질의 종류마다 서로 달라. 이러한 녹는 점, 어는 점도 바로 뭐에 속합니다? 물질의 특성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 그래프를 딱 봤더니요. 자, 우선 왼쪽 그래프 볼게요. 자, 고체라고 써있습니다. 고체. 고체는 뭐야? 쉽게 말해서 얼음이라고 하고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요. 자, 지금 뭐가? 얼음이 녹아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네, 물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이때 온도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자, 다 녹고 나면 액체에 뭐가 남습니다? 물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맞아요? 이때가 바로 얼음 고체가 녹아서 물 액체가 되는 녹는 점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왜 빵은 계속 온도가 안 올라가고 왜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고 왜그 점을 녹는 점이라고 해요? 바로 얼음이 녹으려면 뭐를? 열을 흡수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일정해지고 다 상태가 변했을 때는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온도가 올라갔다가 일정해졌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요. 열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여서 열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수평한 구분이 나타나요. 이 수평한 구분이 바로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액체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 자, 물이 있었는데 온도를 낮췄어요. 그랬더니요, 물이요. 뭐로 변했어요? 얼음으로 변했어요. 물이 지금 얼음으로 얼고 있네? 이 온도를 뭐라고요?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추니까 고체에 뭐가 됐습니다? 얼음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온도가, 네, 뭐야. 물일 때 온도를 낮췄어. 근데 온도가 왜 일정한 구근이 날까요? 뭐가? 물이요? 얼음으로 변하면서 우리 상태 변화했을 때 뭐랬어? 열을 방출해. 열을 내보내니까요.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다시 수평한 부분 나타나고요. 그 다음 다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아무튼 우리가 뭐요 수평한 부분의 온도가 무슨 점이야? 점. 점인데 고체가 액체로 변했을 때는 고체 얼음이 액체 물. 아하! 녹고 있구나. 녹는 점. 액체가요, 고체로 변하고 있어요. 물, 액체가, 얼음, 고체, 얼고 있네, 어는 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각각 녹는 점인지, 어는 점인지 우리 학생들이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무슨 점? 그렇죠. 끓는 점 나왔습니다. 끓는 점은요, 액체가 기와요, 기체로 변할 때의 온도. 말 그대로 뭐야? 액체의 물이요. 자, 기와요, 기체의 수증기가 된 거야. 자,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지금 물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 왜요? 물이 끓어서 버글버글버글버글. 뭐? 그렇지, 얘들아. 수증기 기체로 변하려고 해. 때의 온도를 바로 뭐라고 합니다?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끓는 점은요, 액체의 가열 곡선에서 수평한 부분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고, 끓는 점에서는요, 액체와 기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요. 자, 모두 기화할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보니까 우리 액체일 때는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 여기 수평한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액체가 기와요. 기체를 낼때 온도. 그렇지. 바로 여기가 끓는 점이고 여기 끓는 점. 맞아요? 오케이. 끓는 점일 때는 같은 물질일 때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물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요. 물의 양이 적으나 물의 양이 많으나 끓는 온도는 둘다 100도씨로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여기 왔더니 끓는 점이 같다는 것은 같은 물질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액체의 끓는 점은 압력과 관계가 있대요. 뭐,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됩니다?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집에서 볼수 있는 예. 압력밥솥.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요, 왠지 찰밥처럼 윤기능하고요, 더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왜요? 압력이 높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래 끓여야 될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더 맛있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 높은 산에서 밥이 설익는 이유는 왜요? 높은 산 위로 올라갈수록요,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밥이 설익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돼요. 산에서 밥을 해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세대나 할머니 세대는요, 우리가 산에서 혹시 밥을 해 먹은 적이 있으실 거야. 자, 여쭤보시면, 그때 냄비에 밥할 때, 저 뚜껑이 덜컹덜컹 거려서 그 위에 내가 돌을 얹어놨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뭐, 압력이 낮아져서 밥이 설익기 때문에요. 압력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임시방편이었지만, 뚜껑 위에다가 뭐를요? 돌을 올려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소리 압력은 뭐랑 관계가 있습니다? 끓는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맛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을 지으니까 과학이 더, 그렇죠. 쉽게 다가오시죠?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 나왔습니다. 밀도 우리 옛날에 살짝 배웠는데, 생각 안 나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다시 배우면 되죠, 뭐. 자, 밀도 쉽게 말해서요. 물질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바로 밀도 되겠습니다. 가볍냐, 무겁냐, 요 정도야. 자, 밀도의 공식이 뭐라고요? 빵샘. 그런 거 부질없는데 왜 배워요? 정답. 밀도 공식은 부질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였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밀도도 커져요. 밀도가 크다는 것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요. 맞아요? 네.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도 작아져요. 작으면 가벼워서 둥둥둥 떠요. 맞아요? 네. 자, 부피는 부피랑 무슨 관계예요?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는 어떻게 됩니다? 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질량과 밀도 비례 관계. 부피랑 밀도는 반대, 반비례 관계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서. 밀도 공식 뭐라고요? 부질없이 그런 걸왜 배워요? 부질없이.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고, 밀도가 크면 무거워요. 아래로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으면 가벼워서 위로 둥둥 뜹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밀도 공식은 지금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식 정도는 우리 학생들 꼭 외워주세요. 뭐라고요? 부질없게 왜 배워요? 맞아요.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용해도 나왔습니다. 자, 용해도 가기에 앞서서 용해와 용액 나왔네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 바로 용해고요. 용매는 다른 물질을 용해시키는 물질로, 얘는요, 물, 알코올, 벤젠 대부분 액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질은요, 용매에 녹는 물질로 설탕, 소금, 황성고리, 대부분 고체네요. 용액은요,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용액. 설탕물, 소금물이래요. 용해형 다 몰라도 됩니다. 정말요, 빵샘. 하지만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빵야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빵야. 설탕이 물에 녹아서요. 뭐가 됐습니다. 짜잔. 설탕물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때 생긴 설탕을 뭐라고 합니다. 녹아 들어가는 물질. 그래서 뭐라고요? 용질이라고 해요. 앞에는 다 뭐야? 용영 죽겠지. 다 뭐로 시작해요? 용으로 시작해요. 다 용으로 시작해요. 자, 설탕처럼 녹아 들어가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해요. 용질. 물은요, 물은 뭐라고? 이러한 용질을 녹이는 액체 상태의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용매. 어머나, 잘했어요. 용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용매. 설탕이 물에 녹고 있어요. 유식하게 뭐라고요? 용해 되고 있어요. 용해. 융해 아니에요. 다 용이에요. 용. 용해 되고 있고요. 이때 생긴 설탕물이 바로 뭐가 됩니다? 용액이 됩니다. 용액.
아시겠어요?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고체 물질 용질, 액체의 용질을 녹이는 액체는 용매, 설탕이 물에 용해 되고 있고 용해, 이때 생긴 설탕물이 용액 되겠습니다. 용액. 혹시 우리 학생들 꿀물 먹어봤어? 꿀물, 꿀물이 뭐야? 꿀을 물에 살짝 녹여서 만든 꿀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꿀물이 뭐야? 꿀물에서 꿀물이 용액. 꿀을 물에 녹였어요. 용해. 이때 꿀은 용질, 물은 용매. 오케이. 퍼펙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확실히 알고 있어 주시면 되겠어요. 다 모르기 시작해요. 용용용용용용용 좋겠지. 용용인데요. 용질인지 용맨지 용핸지 용액인지 뒤에 붙는 것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 나왔습니다. 용해도가 뭐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의 대표적인 거 물, 물 100g에 포화 상태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게 포화 상태잖아. 포화 상태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을 그람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용해도래요.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용해도는 잘 보세요. 물 100g에, 쉽게 말해서 물 100g에 용질이 얼마 녹아 들어갔냐? 이게 바로 용해도예요. 그럼 예를 보시면요. 25도씨의 물 100g에 소금이 최대한 36g이 녹아 있을 때 25도씨에서 소금의 용해도는 용해도 나왔어. 용해도는 36이래. 물 100에 소금이 36g 녹아있었더니 소금의 용해도가 36이래요. 이해 가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예 하나 더 들어갑니다. 물 200이에요. 잘 들으세요. 물 200g에 소금이요? 36g 녹아있대요. 용해도는 얼마일까요? 36. 에이, 아니지요. 왜 기준이 뭐야? 물 100이야. 지금 물 200일 때 36g이 녹아있다면 물 100일 때는요, 절반, 그렇죠, 18g이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용해도는 몇이 됩니다? 그렇죠, 18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기준이 뭐다? 물 100g에 얼마 녹아있냐? 그럼 이번에 보자. 물 50g이요. 소금이요, 36g 녹아있대요. 그럼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일까요? 50g일 때, 물 50g일 때 소금이 36이니까 그럼 물 100g일 때는 그렇죠, 72g이 녹아있어요. 그럼 소금의 용해도는 그렇죠, 72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라고? 항상 물 100에 얼마 녹아있냐, 용질이. 맞아요. 그래서 그 용질 녹아있는 그 그람수가 바로 뭐가 됩니다? 용해도가 됩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는요, 말 그대로 물에 잘 녹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빵쌤 좋아하는 커피. 커피를 마실래도 미지근한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더 잘 커피 알갱이가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용질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요, 용해도가 커진다. 하지만 모일 땐 다릅니다. 기체 용해도일 때는 다릅니다. 자, 기체 용해도 나왔습니다. 빵야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빵야 들어갔어요. 기체 용해도는 뭐 생각하냐면요, 몸에 안 좋은, 그렇죠, 콜라 사이다 생각하세요. 콜라 사이다. 콜라 누구 사이다? 콜라 사이다에 뭐라고요? 톡 쏘는 맛. 톡 쏘는 맛. 콜라 사이다 이런 톡 쏘는 맛 왜 톡 쏠까요? 그렇죠. 바로 그 콜라나 사이다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기 때문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콜라 사이다 톡 쏘는 맛 마시려면요, 어쩌다 냉장고에 있는 게 톡 쏴요? 찜질방, 뜨끈뜨끈한 찜질방에 있던 게 톡 쏴요? 냉장고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있어요. 맞아요? 네. 자, 병뚜껑 막았다가 방금 딱 따서 먹은 게 톡 쏴요? 아니면 한참 동안 병뚜껑 따는 게 또 쏴요? 왜 톡 쏴요? 그렇죠. 방금 딱 따는 거. 그래서 눌러는 뭐가?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됩니다? 커집니다. 기체 용해도는 사이다나 콜라에 톡 쏘는 맛이 기체 용해도인데요, 차가운 곳에 놔야지 톡 쏘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병뚜껑을 막아놨어야지 톡 쏘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뭐랑은 달라요?
고체 용해도는요, 고체를 액체에 녹일 거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커지지만, 누구는요, 기체의 용해도는 사이다나 콜라 톡 쓰는 맛 생각해서 냉장고에 넣는 게 당연히 특수고, 방금 딱 따서 먹는 게 특수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커진다는 사실, 이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 내용, 지금 배운 이 내용 우리 학생들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렇죠? 문제 한번 셀프로 먼저 풀어봐 주세요. 뭐라고요? 일시 정지. 벌써 다 푸셨어요? 뭐라고요? 문제가 얼마 안 돼서 벌써 다 푸셨다고요? 오, 잘하셨어요. 자, 그럼 과연 우리가 개념을, 뻥쌤하고 같이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요,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어. 자, 물질의 특성,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 고유한 특성이었어요. 어? 그럼 이게 뭐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질, 겉보기 성질. 그 다음 점, 뭐랬어? 점. 녹는 점, 아는 점, 끓는 점. 그 다음 도를 아십니까? 밀도, 용해도가 바로 물질의 특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저기 보이네요. 몇 번? 그렇지, 바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빵쌤이 돈데 온도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 질량, 부피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질량, 무게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바르게 짝지은 거 1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정답 다음 뭐야? 1번의 정답 2번. 맞아요? 네, 2번이었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벌써 넘어갔네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니까 다음 중 순물질인 것은 했어. 순물질은 뭐였어? 그렇죠. 순수하다.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잘 보세요. 공기는요, 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여러 개가 섞인 혼합물. 설탕물도 말 그대로 설탕과 물이 섞인 혼합물. 사이다도요. 사이다 안에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요. 설탕도 들어있고요. 물도 들어있고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순물질인 거 누구라고요? 네, 여기 에탄올. 뭐라고요? 에탄올. 아, 에탄올이 순물질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리세롤과 물이 담긴 용기에 플라스틱과 나무 토막을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층을 이루었다.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했어. 밀도가 작다는 것은 가벼워. 가벼우면 둥둥둥 떠 있습니다. 어, 그럼 가장 위에 둥둥둥 떠 있는 누구? 여기 나무 토막이요. 나무 토막이 가장 밀도가 작아요. 그럼 반대로 밀도가 가장 큰 거는요? 가장 아래에 있는 누구요? 글리세롤이 밀도가 가장 크다. 소고이다, 소고이다. 글리세롤 밀도 크다. 밀도가 가장 큰 거 글리세롤.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무 토막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 그렇죠. 1번 이렇게 골라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4번 문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물질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액체가 기화되기 시작하는 온도이다 해서 온도 하면 왠지 점 들어갈 것 같아요. 점. 뭐라고? 물이요. 기화, 수증기가 돼요. 저기 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끓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끓는 점. 이 온도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끓는 점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었고요. 이 구간의 온도에서는요. 열을 가해 주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점 설명한다고요? 그렇죠. 끓는 점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맞아요? 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체 물질의 질량이 24g이고요. 부피가 8세제곱cm일 때 밀도는 했어. 빵쌤이 밀도 공식 뭐라고요? 밀도. 빵쌤 그런 거 부질없게 왜 배워요? 부질없어요. 부질없다. 맞아요.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 되겠어요. 그럼 여기 부피 몇이라고요? 8세제곱cm고요. 질량은요? 24g이요. 계산했더니 8, 3, 24, 그러니까 3g per 세제곱 cm 나왔네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여기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5번 문제도 잘 풀었고.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물의 온도를 낮출수록 물에 많이 녹는 물질은 됐어. 어? 물의 온도. 온도를 낮출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간대. 그럼 이건 빵쌤이 뭐라고요? 무슨 상태? 기체 상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증가했어요. 봤더니요, 소금, 질산, 칼륨, 나프탈륨 더 고체예요. 누구? 이산화탄소 기체만 뭐라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습니다?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야? 기체 용해도를 묻는 문제예요. 아, 기체 용해도 묻는 문제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물질 누구라고요? 바로 기체인 이산화탄소 이렇게 골라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7번 문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들 때 가해설화의 용어가 바르게 된 것은? 있습니다. 오!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됐어요. 그럼 우선 앞글자는 다 뭐라고? 영영영 했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듯 설탕 고체, 고체 녹아 들어가는 물질 해서 뭐라고요? 설탕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했고, 용질. 이러한 용질을 녹이는 물 액체를 뭐라고요? 용매라고 했고요.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아하, 용해되고 있어요. 용해. 이때 생긴 설탕물이 용액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용액. 자, 요거 다 외우셨어요? 네. 자, 그래서 봤더니 정답 몇 번이요? 그렇지, 요게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빵쌤과 함께 물질의 특성, 바로 순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뭐라고요? 빵쌤, 생각보다 살짝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는요? 빵야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밀도 공식 뭐라고요? 에이, 부지럽게 그런 걸 외워요. 맞아요. 자, 요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상 빵쌤이었습니다.